전국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일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도 개강을 2주 연기하고 코로나19 전담 TF팀을 구성했는데요. 김유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일고로 인해 대한민국이 비상입니다. 코로나19는 지난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처음 발생한 뒤 전 세계로 퍼진 호흡기 감염 질환입니다. 13일 기준으로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7,979명, 사망자 67명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부산 내의 코로나19 확진자는 100명입니다. 전국에서 여섯 번째로 확진자가 가장 많습니다. 이에 우리 대학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처하기 위해 학사 일정을 변경했습니다. 다수가 모이는 행사를 연기 또는 취소하라는 교육부의 권고에 따라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일정과 학석사 학위 수여식을 취소한 겁니다. 개강은 2주, 종강은 1주를 연기했으며 개강 후 3주간은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했습니다. 학생들이 많이 모이는 체육관 대강당 및 종합 트레이닝실, 도서관 자료실 및 열람실은 잠정 폐쇄와 휴관에 들어갔습니다. 또한 우리 대학은 학생들에게 학생 자치 공간인 학생회실, 동아리실의 이용을 금지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대학은 코로나19에 대비하기 위해서 TF팀을 구성했습니다. TF팀은 총괄관리팀, 발생감시팀, 예방관리팀, 지원팀, 홍보팀으로 구성되어 감염병 발생감시 및 감염자 현황 파악, 방역 및 소독활동 등에 유기적으로 협력합니다. 총괄관리팀에서는 감염병 발생감시 대응 매뉴얼들, 그 다음에 뭐 신고체계 구축하고 발생감시팀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교내에 이런 감염자 또는 의심자 현황 파악을 하고 또 그에 따른 관리 그리고 이런 예방 대책 마련을 하는 거. 예방 관리 팀은 보건진료소인데 발열 감지 센터를 이제 운영을 해서 뭐 의심자라든지 연락이 오면 이렇게 관련돼 있는 사 보건소 이렇게 연계해 주는 그런 역할들. 지원 팀에서는 학사 일정 뭐 변동이라든지 뭐 예산 편성 방역 역할들을 하고 있고 중국인 유학생들 같은 경우는 석단 글로벌 하우스에서 14일 동안 격리를 시키고 있고 저희가 이게 기본적인 그 체온계라든지 손 소독제, 뭐 마스크 이런 걸 딱 지급을 다 하거든요. 1일 2회씩 국제교류과에서 모니터링 해가지고 체크를 하고 있고 그다음 기숙사에 이제 또 의무 보호하고 있는 친구들은 국제교류과에서 직접 더 관리하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관리를 하고 있다. 방역은 우리가 22일, 23일 학교 전체 한번 방역을 했고 어떤 글로벌 하우스에도 한번 그 서구청 지원을 받아서 방역을 한번 다 했고 개강 직전에 한번 전체적으로 할 예정이고 새 학기가 시작됨에 따라 학내 구성원들 간의 직접 만남이 잦아집니다.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모두가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등 철저한 예방법을 지켜 안전한 동아대학교를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우뉴스 김유진입니다.